자, 12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28페이지 보시면은 도시 내부 구조 이론입니다. 자, 시험 문제 또 우리가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죠. 자, 이 도시가 어떻게 형성 발전되어 왔는가, 이 도시 행태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이론이죠. 그래서 이 1826년에 나타난 이 튀넨이라는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이 있는데, 이 튀넨은 이 시장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이 경작되고 있는 이 작물을 여섯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그 여섯 가지 작물에 대해서 토지를 이용한 대가, 지대를 지불하는데, 그래서 이 여섯 가지 형태의 우리가 지대를 지불하는 모형이 동심원 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동심원 형태의 지대 모형이 돼요. 동심원 형태의 지대 모형인데, 자, 튀넨은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이죠. 이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을 어디에 적용한 거죠? 도시, 토지, 공간에 적용을 했죠. 그래서 튀넨의 이론을 응용을 해서 도시, 토지, 공간에 적용해서 몇 년도에 나왔냐면 거의 100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 1925년에 이 미국의 시카고라는 이 도시를 대상으로 나타난 버제스입니다. 자, 이 버제스란 학자는요, 미국 시카고 대학의 도시사회학자를 말하는데, 이 버제스는 실증적으로 분석을 해서 뭐를 만드냐면 동심원 우리가 지대 모형을 만들죠. 동심원 지대 모형. 자, 이 동심원 지대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적인 형태의 모형이라고 우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동심원 지대 모형에서 최초다 보니까 순서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어디서? 중심인 핵심이죠. 이 CBD, 약으로 썼습니다. 중심 업무 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에서의 사회, 경제, 문화에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인데, 이 핵심에서 적응을 하지 못해서 이 어떻게 밀려나서 우리는 점이 지대를 형성하죠. 그래서 시험 문제 작년에도 출제했지만은 벌써 세 번 출제했어요. 점이 지대. 몇 번째 동심은? 두 번째. 이거 꼭 기억해야겠죠. 퇴폐 슬럼 지구를 형성하는 점이 지대. 이 점이 지대를 지나면은 공장의 저소득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저소득 주택지야. 그리고 네 번째는 중상층 이상의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고소득 주택지야. 그리고 우리가 다섯 번째는 교외의 위성도시입니다. 교외 위성도시에서 이 도심의 사무실로 출퇴근하는 누구? 통근자 지역 또는 통근자 지대인데, 이렇게 다섯 번째 동심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시의 핵심으로부터 우리는 버제스는 다섯 개의 지구로 동심원 상으로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도시가 성장을 한다는 동심원 지대 모형을 주장을 한다. 핵심은 몇 개? 한 개. 핵심 요거 하나. 요거 최초인데 점이지대만 세 번 출제를 했는데, 다음 시험에는요, 요 순서를 물을 수 있어요. 순서. 순서를 물을 때는 뭐죠? 다섯 개 해설. 중심 업무 지구, 점이지대, 저소득의 해설을 해놓고 그 다섯 개의 지구 연결 잘못된 거 출제할 수 있어요. 아직 그건 출제하지 않았는데, 그런 형태로 또 출제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교재 다섯 개 한번 읽어보세요. 다섯 개 주고 어떤 게 있는가. 자, 그래서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 이 버제스는 이 도시의 공간 구조에 있어서의 형성을 도시 생태학이라고 하죠. 자, 이 다윈의 진화론에서 처음 나온 용어가 생태학인데, 이 도시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합니다. 도시 생태학인 측면에서 우리 접근해서 설명한 이론이 있죠. 그래서 생태학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데 이 생태학인데 여러분이 도시 핵심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밀려나서 여기 들어오는 것을 뭐죠? 침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주지가 핵심에서 분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거주지가 분화되는 현상. 자, 이 도시의 핵심에 살고 있던 분이 적응하지 못해서 그 외곽으로 분화가 되는데 이 거주지가 분화되는 현상을 우리는 생태학적인 용어입니다. 침입. 어떤 지역에 새로운 요소가 개입을 하는 걸 침입. 그럼 또 이 지역에 기존에 살고 있는 원주민과 또 뭐를 하죠? 경쟁을 벌이고 경쟁을 벌이면 점점 이 지역이 누구로? 예, 침입한 사람들의 이용 주체로 바뀌는 현상을 또 전문용어로 천이 또는 계승이라고 하죠. 예, 이 세 가지는 전부 생태학적인 용어다. 그래서 침입, 경쟁, 천이 등의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우리가 이론이 바로 동심원 지대모임인데 이 지문도 여러분이 한 또 두 번 정도 출제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최초의 이론이니까 잘 기억을 좀 우선 해 두셔야 될 이론. 그래서 최초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동심원은 핵심이 하나인데 이 원을 변형을 하죠. 그래서 이 동심원은 문제점이 있어요. 도로교통수단의 발달이 동심원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는데 이걸 무시, 간과하고 있는 한계가 있고 또 산이나 강이 있으면 도시가 확산되는 데 제약이 있죠. 이런 자연적인 장애물이나 철도 같은 인공적인 장애물 이런 걸 다 무시를 해버렸어. 여러분 산이 있으면 도시가 확산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무시했다는 한계를 가져요. 우리가 왜냐? 시카고는 산이 없거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모든 도시에 적용 일반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도시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도시 내부 구조의 일반화가 되기에는 결여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나만 분석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원을 변형해서 하나만 분석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몇 개죠? 142개의 미국의 도시를 대상으로 이 상세한 주택 임대 자료를 수집을 해서 우리가 분석해서 나타난 이론이죠. 그래서 언제 나타나냐 하면 1939년. 그러면 순서를 잘 봐야 돼. 버제스가 먼저, 그 다음에 호이트는 몇 번째? 두 번째. 순서를 물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호이트. 호이트의 우리는 선형 이론이라고도 하고 또는 우리가 축 이론 또는 부문 이론이라고 부문 이 섹터라는 영어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이 부문 이론. 예? 섹터를 번역했다. 부문. 자, 도시의 핵심은 또 요거 뭐죠? 하나. 자, 여러분 여기도 도시의 핵심은 요거 하나인데 여기도 도시의 핵심만 하나. 그래서 두 이론은 핵심이 하나인 단핵 도시. 단핵. 근데 핵심은 이 하나인데 우리는 호이트는 동질적인 토지 이용이 도시의 핵심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통의 축을 따라 이렇게 도심에서 방사가 된다는 거죠. 방사가 되는데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을 띄고 있다? 이렇게 부채꼴 모양을 띄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통의 축을 따라서 도시가 방사되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뭐죠? 축 이론이라고 하고 또 이게 하나의 섹터 부문이라고 해서 또 부문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고속교통망 축, 여러분 이 고속교통망 축 가까이는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누가 차지하죠? 고소득층이 차지해서 뭐를 형성하죠? 고급
주택 지역을 형성합니다. 그럼 고급 주택 지역을 형성을 하게 되면은 고급 주택 지역 좌우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중급 주택 지역이 형성돼요. 당연히 고급 주택 지역보다 집값이 싼 좌우는 중급 주택 지역이 형성되고 또 저소득층은 고소득층과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고급 주택 지역 뭐 반대편에 주로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호이트가 분석한 이론 이걸 봤더니 자 그래서 호이트는 뭐죠? 동질적인 이용이 도심에서 시작이 되는데 뭐를 따라서 교통의 축 또는 교통망 그래서 시험 문제 교통망이 우리가 꼭 나오죠. 교통망 자 모의고사 맞췄어요? 교통망이 꼭 뜨는데 교통망이 나오면 누구 이론? 호이트 모의고사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교통망을 따라서 도시가 성장 발전하는데 그 모양이 꼭 무슨 모양이죠? 선. 선은 부채꼴 선자입니다. 우리 한자로 부채꼴입니다. 선은. 그리고 형은 모양형자죠. 그래서 부채꼴 모양 이것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웨지라고 하는데 웨지를 또 쇠기 형태의 모양이라고 해요. 쇠기 형태의 모양. 그래서 쇠기 형태의 모양. 부채꼴 모양, 쇠기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도시가 성장 발전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호이트. 여러분, 요 용어가 또 두 번 정도 또 출제를 했습니다. 하여튼 교통망 용어 나오면은 묻지 말고 답은 뭐다? 호이트. 그래도 틀려요. 왜 틀리냐? 학자가 왔다 갔다 하시거든. 교통망은 들었는데 여기 누구 이론인지 모르는 거죠. 시험장에 가서는 헷갈리면 안 돼요. 지금은 헷갈려도 되는데. 자, 우선은 교통망이란 걸 꼭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호이트 이론은요. 높은 주택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고소득층에 있어서의 주거지에 대한 입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도시에서의 주거 공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주장한 학자가 호이트가 됩니다. 호이트. 그래서 호이트는 주택 입지에 있어서 이동이라든지 그 설명을 함에 있어서 고소득층의 주거지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한 이론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자, 밑줄을 하나 좀 그어봐야 되는데 시험에 나오면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색깔도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데 5번 지문 보세요. 도시가 자연적 장애물인 산이나 강, 뭐 하천, 이 인공적 장애물, 우리 철도 이런 것이 적은 방향, 적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쪽 많은 쪽은 도시가 확산이 안 되니까 적은 방향으로 도시가 부정형은 뭐죠? 여러분 형태가 정형화된 게 아니라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부정형을 띠면서 확장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뭐죠? 허드. 허드에 있어서의 최소 마찰 비용 이론과 비슷한 일맥상통한 이론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죠. 자, 5번 하나 체크를 해두고요. 우리 출제위원인 조주은 교수 교재에 나온 지문입니다. 좀 주의 좀 하나 해두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여러분 14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을 묻죠. 자, 거기 봤더니 뭐가 나오냐 하면요. 거기에 도시 공간 구조의 선장과 지역 분화에 있어서 중심 업무지구로부터 여기 핵심이거든요. 도매, 경공업지구, 저급, 중급, 고급 이렇게 주요 교통노선, 교통이 떴어요. 그래서 쇠기 형태. 쇠기형 또는 뭐죠? 우리는 부채꼴 모양으로 우리는 확대 배치가 되고 이 주택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도시 주거 공간을 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주장한 학자가 호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 문제 이름도 줘서 호이트 볼 거 없죠? 선형 이론. 자, 이런 문제만 출제되면 좋은데 그
그래도 틀린다면 어떻게? 학자 이름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작년에 정답을 물었던 또 다핵심 이론. 자, 여러분이 동심원 이론을, 동심원 이론을 뭐 한다? 동심원 이론을 보완하고, 또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 두 이론의 장점을, 예, 장점을 뭐 한다? 결합을 한 이론이죠. 장점을 결합한 이론 나온 게 1945년에 나타난 누구 이론? 맥켄지라는 학자가 주창을 하고요. 이 그 뒤에 해리스와 울만이란 두 학자가 공동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이론이 다 핵심 이론. 근데 위에 두 이론은 뭐죠? 두 이론. 동심원 모형 이론과 선형 이론 두 이론은 핵심이 하나인 무슨 이론? 단핵. 핵심이 하나인 게 단핵이죠. 단핵. 그렇지만 요거는 핵심이 여러 개, 다핵심 이론. 그래서 도시, 토지 이용의 패턴 유형이 하나의 중심지 핵심이 아니라 이 도시의 이 핵심의 기능이 전문화가 되면서 분화가 돼요. 분화가 돼서 도심도 있고 부도심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핵심이 몇 개 생긴다? 여러 개. 그럼 도심에서 바로 옆에 부도심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일정한 어떤 공간을 떨어져서 뭐가? 부도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분산되는 또는 이산되는 또 여러 개의 중심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부도심이죠. 그래서 대도시나 거대도시 설명에 적합한 이론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핵심 이론은 핵심이 여러 개라는 걸 기억해두고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론이죠. 다핵심을 발생 또는 성립시키는 요인이 뭐냐. 이 네 가지가 지금 나오죠. 우선은 어떤 활동에는 특정의 시설이 또는 특정의 위치가 요구됨으로써 다핵이 형성되고 또 도심에서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높은 지대를 지불하기가 어려운 업종은 도시 외곽에 입지함으로써 다핵이 형성되죠. 뭐의 차이가 있죠?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있고 시험 문제는 요 두 가지를 많이 출제를 하죠. 우선 같은 업종, 동종의 활동에 있어서는 뭐를 상호 모여야 돼? 집합하여 이익을 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이는 걸 뭐죠? 직접이라고 하죠. 직접 지향성을 추구를 하게 되고 서로 다른 업종, 이종이죠. 서로 다른 업종의 활동에서는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같은 도시 지역 내에 입지하기가 곤란해요.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양립하기 어렵죠. 입지적 비양립성이 나타난다. 디귿 니을 직접 지향성 그리고 입지적 비양립성 요 두 가지를 시험 지문에 많이 출제를 합니다. 좀 주의해 두셔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제위원 교재에는 요 세 가지 이론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 이 세 이론만 내요. 요것 위에 뒤에 발전된 이론도 있는데 거기는 출제를 안 해요. 예, 자기 교재 없으니까. 예, 세 이론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133페이지로 갑니다. 지대 이론도 또 한 문제 또 출제를 하는데 또 학자들의 견해가 출제를 하죠. 작년에도 학자 몇 명 나왔어요? 네 명 냈거든요. 우리 공부는 여섯 명은 기본 알아야 돼요. 네. 자, 우선은 1776년부터 시작해서 1800, 약 70년에는 거의 이 100년간의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떤 시대? 고전학파라고 해요. 고전학파. 영국을 중심으로 한다는 고전학파의 시대. 거의 100년간의 우리가 시대를 얘기하는데 이때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토지도 있고 자본도 있고 노동도 있거든요. 자, 이때 토지는 어떻게 그래요?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에요. 자, 여러분이 인간의 노동의 힘에 의해서 생산된 물건이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부여해준 최상의 선물로서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연물인 토지는 사용하여도 뭐다? 소모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인간의 힘이 작용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니까 인공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자본은 인간의 노동이라는 힘에 의해서 생산된 기계인데 기계다 보니까 인공적인 힘이 작용했다 안 했다? 했죠. 그래서 이 기계는 사용에 따라 소모가 또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전학파는 토지와 자본을 이런 측면에서 구별한다. 그래서 토지와 자본을 구별을 해서 이론을 전개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저번 주 나누는 프린트 지대 이론 문제 정답이 바로 이것이 정답이야. 이번에 토지와 자본을 구별 어떻게 돼? 하여 고찰한데 구별하지 않았으면 출제했거든요. 저번 주 나눠드린 프린트에 문제 보면 2번이 정답입니다. 요걸 보는 거예요, 요거. 자, 그러면 토지, 자본, 노동을 투입을 해서 발생한 또 뭐가 있죠? 총 생산이 있어요. 이 총 생산에서 뭐를 빼냐 하면은 이 자본에 대한 대가. 여러분, 자본을 대한 대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것은 뭐에 대한 게 남죠? 토지에 대한 게 남죠. 이 남은 나머지를 잉여죠. 남은 잉여. 남은 잉여를 뭐에 지불하는 거야? 토지에 대한 대가로서 지대로 지불하는 거야. 그래서 지대는 무슨 성격? 잉여의 성격을 가진데 잉여의 성격인데 자연물인 토지를 에 대한 대가로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인간의 노동이 투입 안 했잖아요. 인간의 노동이라는 힘이 투입이 안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발생한 잉여가 아니기 때문에 뭐다? 불로 소도.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고 우린 자연물로 주어진 소득이다. 그래서 불로 소득.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고 나타난 소득이다. 그래서 뭘로 간주한다? 불로 소득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지대는 잉여의 성격으로 보고 불로 소득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이 불로 소득을 우리는 고전학파의 경제학자들은 세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환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두고 토지의 부증성, 유한하잖아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이 지대는, 자, 이 지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그때 당시는 농산물인데 이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자,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결과이지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우린 될 수는 없다는 거. 어?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이 질문이 또 자주 나오는데 왜 자주 나오냐? 고전학파의 경제학자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다? 데이비드 니카더. 그럼 니카더는 지대를 뭘로 본다? 니카더는 지대를 잉여로 볼까요? 생산 비용으로 볼까요? 잉여죠. 그래서 여러분 23회인가 이걸 생산비로 출제했어. 니카도는 지대는 뭐가 잉여가 아니라 생산비다 출제한 거야. 니카도는 생산비가 아니라 뭐죠? 잉여로 본다.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 그래서 니카도는 또 지대는 뭐에서?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게 유명한 니카도의 논쟁입니다. 논쟁의 결과 니카도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니카도에 나온 이론이 차액 지대에서. 자, 여러분들이 우리 공부할 때 보면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요거대요. 항상
예, 사람과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자주 보셔야 돼. 그래서 작년 시험에 니카도가 보기 지문 박스에 네 개 나왔는데 거기에 니카도 이론이 두 개 나왔어요. 지문이. 그 중에 하나가 요걸 출제했거든요. 토지에 서서 영국입니다. 니카도는 영국에 서서 농업용 토지의 뭐의 차이? 비옥도. 이런 비옥도가 좋은가 나쁜가에 따라서 수확량이 달라지니까 이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니카도는 우리는 비옥도 자체, 이런 비옥도 농업용 토지의 비옥도 자체가 아닌 뭐에만 비옥도의 차이에만 중점을 뒀다. 예? 비옥도가 여러분 두 농업용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뭐만 비옥도 차이에만 중점해. 비옥도 자체가 아닌 비옥도의 차이에만 중점을 두는 한계를 가져요. 그래서 이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농업용 토지의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인데 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또 차이가 있어.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또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단위 면적당 수확량, 생산성에 또 뭐가 발생? 차이가 발생한다. 단위 면적당 수확량, 이 생산성의 차이가 결국은 또 뭐를 가져오냐면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그럼 작년 시험에 바로 요거 출제했죠? 요거. 작년에는 비옥도의 차이를 말로 바꿨어. 뭘로 바꾼 줄 아세요? 질적인 차이로 바꾸니까 또 한 번도 안 봤다 해서 또 틀리신 분이 있어. 아니 토지의 비옥도가 토지의 양적인 차이 아니잖아요. 질적인 차이지. 토지의 특징이잖아요. 그 질적인 측면에서의 비옥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니카도 이론. 작년에 출제했습니다. 누구 매치를 시켜야 되죠. 자, 여기 핵심이잖아요. 니카도는. 그리고 또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있죠.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용어, 또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뭐냐. 자, 니카도는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우선은 영국에서 농업용 토지의 비옥도가 좋은 토지는 무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다. 예? 그래서 비옥한 토지가 무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비옥한 토지가 뭐다? 한정되어 있다. 예, 비옥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뭐죠? 희소성이 나타난다. 희소성. 이 비옥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희소성. 그리고 우린 단위 면적 토지에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노동력을 투입을 하면은 처음에는 총 생산량은 증가하지만은 어느 정도 노동력이 투입이 되면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총 생산량의 증가뿐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조그만 토지에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총 생산량의 증가분이 줄어드는 현상을 우리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 수학 체감의 법칙이 뭐하고 있다? 작용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 또 시험에 또 자주 또 출제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토지의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뭐라고 하죠? 토지의 비옥도가 높은 토지를 우등지. 우등지에서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 생산성이 있을 거고 토지 비옥도가 낮은 토지를 열등지라고 해요. 열등지. 열등지 앞에 최를 붙여. 가장 최자. 예? 그래서 가장 열등지다. 그러니까 열등지는 비옥도가 낮은 토지인데 그 비옥도가 어떻게 돼요? 최, 가장 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최열등지를 우린 다른 용어로 뭐라고 쓰냐면 한계지란 말 써요. 한계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토지에 서서의 생산성. 자, 영국에서의 경작되고 있는 농업용 토지 중에서도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다. 최열등지의 한계지는 가장 낮은 토지를 최열등지인
한계지인데, 그래서 이 한계진 최열등지에서는 생산성이 가장 낮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는 서로 어떻게 생산성이 가장 낮기 때문에 여기에 서로 뭐다?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최열등지 이걸 기준합니다. 최열등지는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인데, 그래서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 이걸 기준해서 이보다 더 높은 비옥도를 가진 우등지에 대한 이 생산성에 대한 대가를 지대로 지불하자 이렇게 주장한 학자가 니카도. 자, 차액지대 설명 갑니다. 차액지대는 요거죠. 차액, 요 생산성 차액, 요 생산성이 가장 낮잖아요. 이 가장 낮은데 이 두 생산성의 이 차액, 이 차액만큼 뭘로 지불하자? 예, 지대로 지불하자. 그래서 차액만큼 지대로 지불하자. 그래서 차액지대설이라는 명칭이 붙었어요. 차액지대설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한계지에서는 어떻게 돼요? 니카도는 한계지에서 지대는 니카도는 한계지에서의 지대는 생산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과 그 생산물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생산비 이 차이만큼 지대를 지불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니카도는 한계지에서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서로 같기 때문에 요 두 개가 같으니까 같은 걸 빼니까 뭐죠? 제로다. 그래서 니카도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대가 제로잖아요. 이걸 또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니카도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유를 알아야죠. 왜 발생하지 않는지.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자, 한번 봅니다. 또 많이 나오는 질문. 비옥도가 동일하면 어떻게 돼?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다. 동일하면은 생산성도 동일하고, 그럼 지대도 동일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대가 동일하지 않고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지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니카도는 설명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왜 설명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니카도는 토지의 뭐를? 위치 문제를 뭐 했기 때문에 경시를 했다. 그래서 니카도는 또 토지의 위치 문제를 경시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니카도가 시험에 진짜 많이 내거든요. 혹시 아니야 오늘 또 나올지. 여러분 원래 학자 다섯 명 주고 틀린 이론 찾아라 출제할 수도 있거든요. 2년 전에 출제된 이론이 마르크스. 2년 전엔 답 5초 만에 나왔죠. 네? 마르크스의 뭐죠? 절대지대설. 요걸 우리는 마르크스라고 하죠. 또 마르크스 또는 막스라고 해. 네? 마르크스, 막스. 같은 용어입니다. 영어로 부르느냐 독일어로 부르느냐 그 차이입니다. 마르크스, 막스. 자, 절대지대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이 마르크스는 니카도하고 다릅니다.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에 따르는 생산성의 차이와는 마르크스는 무관하다. 무관하고 뭐에서? 자본주의.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토지는 뭐가 됐다? 사유화가 되었다. 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토지가 사유화됐기 때문에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 지대를 발생시키는 또 원인을 보면은 요거죠.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에 따르는 생산성 차이와는 무관하고, 토지는 사유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토지 소유 자체,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한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이다.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데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토지 소유자는 단지 본인이 토지를 소유한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지대가 발생해요. 땅 가지고 있으면 지대가 발생한다 이 얘기예요. 아무리 한 계지 또 한 계지보다 더 낮은 토지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달라 요구하면은 지대를 지불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한 계지에서도 뭐가 발생하죠? 지대가 발생한다. 자, 니카도는 한 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지 못하는데 이것을 한 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다고 설명한 학자가 누구다? 마르크스다. 그것도 한번 출제 또 했었죠. 정답으로. 한 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한다. 이 지문 박스로 주어지고 누구 이론이냐? 마르크스. 요거 2년 전에 출제를 했습니다. 마르크스. 자, 마르크스 이론을 이제 받고, 자, 세 번째 이론은 이제 넘어가는데, 자, 여러분. 135페이지 17번 문제 보시면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때문에 받는 수입이 바로 뭐다? 절대 지대인데 이 최열등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지대는 토지 비옥도나 생산력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죠. 왜? 토지가 사유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누구 이론이야? 마르크스. 요거 2년 전에 출제했어요. 야, 이런 것만 출제하면 좋지. 바로 답이 나오죠. 가끔 이렇게 쉽게도 나와요. 작년에는 지대 이론이 좀 어려웠거든요. 예, 많이 어려웠어요. 작년에는. 박스로 나왔는데. 그거 한 번 어려우면 올해는 쉽게 나올 거예요. 지대 이론. 자, 1826년에 뭐죠? 고립국 이론, 취넨인데 고립국 이론인데 최초의 무슨 이론? 이것도 최초잖아요. 최초의 농업 입지론이에요. 여러분이 고립국 이론은 최초의 농업 입지론인데 독일의 누구? 취넨. 취넨에서 나타난 최초의 우리가 농업 입지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는 입지 교차 지대설로도 또 출제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용어로 또 출제하는데 우리는 튀네는 누구 앞에서 설명한 니카도 이론인데 니카도는 뭐를 경시했죠? 위치 문제를 경시한 걸 보완한 겁니다. 그래서 뭐를 첨가한다? 위치를 첨가를 시켜요. 그래서 지대는 튜네 이론의 핵심이 요거죠.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 요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튜네는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뭐에 따라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는 위치 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인 입지 이론의 기초를 제공한 학자가 바로 튜네. 그래서 튜넨의 이론을 또 위치 지대설이라고도 합니다. 위치 지대설. 위치 지대의 개념. 그게 또 밑줄 그어야겠죠. 136페이지의 중간 내용의 니은에 위치 지대의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그 위치 지대 바로 밑에 뭐죠?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아까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뭐가? 지대의 차이가 발생한다. 요거 뭐에 따라?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걸 설명한 학자가 누구다? 튀넨이다. 그게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위치지대 바로 밑에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지대의 차이가 있다. 이걸 설명한 학자가 튀넨. 혹시 알아요? 원래 출제할지. 자, 이게 중심지. 자, 중심지인 시장을 말하고 지대, 거리입니다. 자, 이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 이 지대 지불 곡선인데 가끔 여러분 교재 보다 보면은 한계 지대 곡선이라고도 나오는데 지금 그림에서 봤더니 오른쪽 밑을 향하는 직선이죠. 우하향하는 선형, 직선의 형태입니다. 자, 이 점을 지나서는 지대는 마이너스로 가면 토지는 이용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우리는 토지를 이용한다. 그때 이 점을 우리는 제로, 0이다. 제로. 지대가 무슨 상태? 지대가 중심지로부터 이 정도 거리에 떨어지면 지대는 0인 상태에 있는 거리, 0 지대 거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한계지, 지대가 0인 상태에 있는 거리를 추인해는 한계지라고 했다. 자, 그럼 이걸 넘어가면은 지대는 마이너스로 가니까 토지 이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 안에만 이용하죠. 자, 농업용 토지가 한계지 안에서 농업용 토지가 중심지인 시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전략되는 수송비, 전략되는 수송비가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취네. 그래서 수송비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자가 바로 누구다? 취네. 자, 수송비 전략분 그 기억에 나오 머리 뭐 어디 나오더라? 그게 위에서 세 번째 줄 수송비 전략액이 지대에서 파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거기 내용에 거기 기억 보면 이게 나오죠. 중심진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점점 하락을 하고 반대로 수송비는 뭐한다? 증가한다. 요게 시험에 많이 또 출제되는 질문. 시장으로부터 거래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하락하고 반대로 수송비는 증가한다. 그 질문 많이 출제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A의 농업용 토지가 여러분 A에서 생산해서 시장에 농산물을 운송하면은 한계지에서 생산해서 운송하는 것보다 이 거리에 해당하는 만큼 수송비가 전략돼요. A에서 생산하면 그 수송비 전략 금액이 적다 보니까 지대도 이렇게 낮아요. 근데 B 농업용 토지에서 생산해서 시장에 운송을 하면은 한계지에서 생산해서 운송하는 것보다 이 거리에 해당하는 만큼 수송비가 많이 전략돼요. 많이 전략되다 보니까 지대도 이렇게 높아요. 그러면은 이 한계지 요걸 기준을 했을 때 한계지로부터 농업용 토지가 시장에 가까워지죠? 그럼 이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A, B 두 농업용 토지의 거리의 차이에 따르는 수송비 차이가 뭐를 가져온다? 요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주장한 학자가 누구다? 우리는 튜네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니카도는 비옥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오지만 튜네는 A, B 두 농업용 토지의 거리의 차이에 따르는 뭐가? 수송비의 차이가 뭐를 가져온다? 지대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튜넨의 이론을 입지교차 지대설이라고도 한다. 수송비의 차이가 뭐를 가져온다? 지대의 차이. 그림 보면서. 그래서 튜넨은 니카도와 다릅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물을 생산한 비용을 뺀 요게 바로 뭐죠? 튜넨이 아니죠. 요건 누구? 니카도야. 근데 튜넨은 그 농산물도 시장까지 운송하는데 드는 수송비 고려해줘. 그러니까 또 뭐를 빼줘야 돼? 그 농산물을 시장까지 운송하는 수송비를 빼야 지대가 된다. 튜넨은 하나 더 첨가시킨다. 요거. 니카도와 다르죠. 그러면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서 뭐를 빼죠? 생산비 뺑. 요게 바로 요거죠. 요죠. 이 점을 Y절편 요거예요. 여기에다가 뭐를? 단위거리. 수송비는 단위거리는 1km입니다. 1km당 수송비가 얼마냐? 그럼 1km당 수송비가 10만 원이다. 시장으로부터 10km 거리 있다. 얼마? 그럼
1kg당 10만 원인데 10kg 거리면 얼마? 100만 원 든다는 얘기예요. 농산물이 시장까지 운송하는데 100만 원 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죠? X축. 요거는 뭐죠? Y축. 그리고 요것은 뭐 A라 보면 요 Y절편 마이너스 요 단위 거리당 수송비 요게 바로 기울기 X 1차 함수. 1차 함수는 직선 선형인데 앞에 B가 뭐다? 여기 기울기거든요. 요 값이 지금 뭐다? B. B. 이게 기울기예요. B. 그럼 이 B가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낮으면 어떻게 돼요? 기울기는 뭐예요? 단위 거리당 수송비인데 단위 거리당 수송비가 낮으면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우측으로 회전 이동해서 한계제가 더 외곽으로 연장되면서 이만큼 재배 면적이 더 확대된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취낸 이론의 핵심입니다. 자, 끝까지 우선 봤고요. 잠시 쉬고 136페이지 도시토지 집가에 넘어가겠습니다.